안녕하세요. 오늘은 장미꽃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제가 아침에 나가서 장미꽃을 한 송이 좀 따가지고 와봤습니다. 이 장미꽃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, 이 장미꽃이 약추에 그렇게 좋답니다. 장미꽃을 약초에 사용을 하실 때는 이 장미꽃을 잎을 하나하나 다 따주세요. 잎을 저는 영상을 좀 짧게 하기 위해서 여러 한 송이를, 아니요, 한 잎을 땄습니다. 이한 잎을 따가지고 그늘에 말려두세요. 그늘에 3일간을 건조를 시킵니다. 건조를 시킨 다음 하기를 하려고 하면은 손으로 이래 해봤을 때, 손으로 이렇게 만져봤을 때 보면은 이 소리가 바시락바시락하고 들릴 겁니다. 그게 건조가 다 된기고요. 그리고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. 장미꽃 비빔밥입니다. 내나 이파리는 잎은 장미꽃 잎은 분리분리 하나하나 다 합니다. 그런데 이거는 센 겁니다. 장미꽃 센 거고요. 5, 6월 달에, 5월달, 6월달에 비빔밥으로 많이 드신답니다. 이거 가지고요. 그래 몸에 좋답니다. 5, 6월달 비빔밥에 그렇게 많이 드시게 된답니다. 그런데 기름을 사용하는 거는 참기름으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. 참기름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들기름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. 이 장미꽃 이거는 잎을 땄을 때 분리를 시킬 때 비빔밥에 넣기 전에 이거 센 거를 흐르는 물에 꼭 씻어주세요. 흐르는 물에 꼭 씻어주시고 그래가 드시면은 참 좋겠습니다. 다시 한번더 이야기를 하지만은 참기름은 아닙니다. 들기름으로 사용하시게 되면은 참 좋습니다. 일주일에 보통 한번 정도는 많이 먹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는 그렇게 먹는답니다. 5, 6월 달만. 장미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렇죠? 이 장미꽃 약초 대해서 알아보시려고 그래 한다면은 알아보시게 되면은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장미꽃 약초 대해서 글을 한번 치보세요. 글을 한번 치보시게 되면은 거기에서 저보다 설명하는 거는 더 좋게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. 저는 이두 가지 갖고만 지금 설명을 했는데, 여러분들께서는 유튜브다든지 하여튼 인터넷에 들어가서 장미꽃 약초를 집어세요. 장미꽃 약초를 하시게 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. 저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, 좋아요와 구독을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.